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가고 또 돈이 되는 이야기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경제판 돋보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종목정책팀장 최은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은요. 저 조금 전에 이제 키워드에서 소개 그 말씀 또 네. 하셨듯이 그 증시 혼란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그 불법 리딩방의 실태와 대책 관련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리딩방 관련돼서는 많이 좀 얘기도 들어보고 관련 내용도 이렇게 주식하시면서 챙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금융당국 출입하고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저 브리핑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는요, 저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그 장과 함께 이제 그 MOU를 맺는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네. 관련돼서는 한 1시간 정도 그 또 브리핑이 됐었고 오. 두 번째로 어제는 이제 그 김소영 그 금융위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한 시간 가량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브리핑 다 공통점이 자본 시장 관련된 그 내용으로 해서 그런 브리핑을 했고요. 그 오늘자 뭐 아니면 어제자 신문에 주요하게 지금 키워드로 꼽힌 게요. 저 불법 리딩방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심했는지 저도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현재 이제 경찰에서 이제 올해 5월까지 기준으로 한 1,000건 정도 그 불법 리딩방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소영 차관도 어제 얘기를 한 게 그 불법 리딩방 허위 풍문 불공정 거래 시장 교란에 대해서 저 단호하게 특별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밝혀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네. 상황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대책은 뭔지 그런 걸 한번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리딩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톡방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또 최근에 주가가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뭐 폭락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불법 리딩방이 불법 상황, 뭐가 뭐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나요? 예, 그 아마 그 동안에 이제 관련 이제 보도도 좀 이따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할 텐데요. 그 제가 이제 금감원에 이제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거 그 관련된 뭐 조사도 하시고 합동으로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이제 수사 지원도 하시고 수사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저 금감원에 이제 계신 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한 사례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아, 금감원 직원이? 예. 그래서 금감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리딩방이 지금 도 이제 저 기승할 정도인데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유튜브 형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쪽에 이제 그 영상을 좀 이제 그 클릭을 해보다 아니면 요 영상을 한번 좀 그 봐달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딱 그 눌러 보니까 이제 그 이제 그 개인이 이제 1대1로 이제 카톡방에 초대가 돼서요. 이제 그분이 이제 딱 보니까 이제 프로필에 모 증권사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맞냐 하니까 그분 맞다고 하고 뭐 어떤 거 됐냐 하니까는 뭐 얘기도 하고 추천도 해주고 거기서 일 잘하고 있냐 하니까는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네. 그 주고받았대요. 근데 알고 보고 나중에 이제 금감원에서 해보니까 그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도 아니었고 나는 그 카톡 프로필을 한 그분도 본인 당사자가 아닌데 그런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은 그런 걸 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그 금감원을 상대로 해서도 이제 뭐 유명인들을 이제 사칭을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또 주식 그 투자를 또 권유를 하고 또 유료로 또 회원제 가입을 권유도 하고 해가지고 상황이 좀 이렇게까지 좀 퍼진 상황이라고. 그러게요. 자 이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명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 상반기 동안 그 일어났던 그런 그 사례에 대해서요. 네. 그 한번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을 이제 사칭을 해서 하는 이제 리딩방도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코인 무료 지급 선언 이렇게 좀 네. 한 다음에 저도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본 사람들이 한 13만 명 이상 그러니까요. 이게 보고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투자한 그 가상 자산이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그 400% 이제 고수익을 이제 보장해 준다. 네. 그래서 이쪽에 한 1,000만 원 이상 이제 투자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결국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게 사기였고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삼성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그 증권 관련해서 이제 박현주 이제 미래에셋 그 회장을 이제 사칭을 해서요. 그 SNS 요 카톡 요런 이제 프로필에 이제 박현주 하고 이제 그 사진도 넣어놓고요. 네.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1대1 채팅방으로 이제 소개가 돼서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주식 관련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이제 답을 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해주고요. 또 일례로 뭐 그 뭐 어떤 이제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이렇게 뜨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라 해서 초반에는 좀 이제 돈을 벌게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나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걸 들어보려고 하면 이제 유료 회원제로 이제 돈을 내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갔는데 결국 그 뒤로서부터는 그 오르지 않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곳곳에 보면 그 피해 사례가 곳곳 뭐 SNS 게시판이든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이런 걸 리딩을 할까? 안 믿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또 현혹돼서 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피해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좋은 정보를 뭐 리딩방에서 알려주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리딩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정보를 흘리고 이야기를 해놓고 주가가 오르면 자기들은 쏙 빠져서 수익 챙기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 건은 유명 인사를 이제 그 사칭한 네. 그런 이제 거였다면 요번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봤을 때 이제 사칭한 건 아니었고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그분이 이제 소개로 이제 그분의 이제 뭐 종목이나 그런 거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 일어난 저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이제 구독자 이제 5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 이제 그 김정환 씨가 이제 그 주식 리딩방의 회원들의 이제 그 유도를 해서 그 관련된 이제 그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한 3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이제 팔지 말라. 이게 아마 이제 6만 원, 7만 원 이제 더 이상 올라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처음에 이제 다른 종목도 이제 믿어서 이렇게 좀 팔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 몇 개 정도 이제 그 추천을 해줘서 본인들이 이제 그럼 주가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던 주식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면 본인은 팔고 나머지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뭐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손해를 다 그 이렇게 이제 입게 되는 되죠. 그런 거였는데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정도 이게 됐는지 검찰 그 수사를 거쳐서 지금 이제 법원까지 그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당 이익이 이제 58억 원을 챙겼다고 하고요. 그 관련돼서 그 리딩방의 저 회원들 한 300여 명은 한 150억 원 정도의 그 손실을 네.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막심합니다. 리딩만 해놓고 본인들만 수익을 챙기고 다른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아,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인데 자, 그런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수법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 주식 팔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또 꾸몄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발견하기가 참 힘든데 그러니까요. 김정환 씨 사례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실제로 팔면 당연히 이제 그 김정환 씨가 팔겠다는 게 이제 어디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쵸. 다 남는데 본인이 판 게 아니라 그 본인이 팔긴 팔았습니다. 팔고 했지만 그게 이제 거기에는 외국 증권사가 매매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됐냐 이게 보니까 그 차액 결제 거래 이제 CFD 그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그 신분을 이제 그 감추는 그런 수법인데 저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4월에 라더견 일당이 그 주가 조작했을 경우에도 CFD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치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개인분들이 한 96.5% 정도가 CFD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매매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에 나온 거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계 이제 증권사가 그렇게 이제 뭐 매매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김정한 씨뿐만이 아니라 뭐 라더건 일당도 그렇고요. CFD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개인의 신분을 그 감추는 그런 그 수법을 통해서 그 주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리딩방 그런 이제 사기 행각을 벌였고요. 현재는 이제 금융위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해서 요런 이제 CFD 관련된 이제 실제 본인이 어떤 투자하는 거를 남기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막혔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봄에 올 봄이었죠. CFD 관련해가지고 연일 막 하한가를 맞고 이러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도 개선은 했지만 조금 더 철저한 감시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예들을 들어보고 뭐 저도 뭐 경험해보고 유튜브나 이런 SNS상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이런 수법의 불법 리딩방 수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이런 이제 사례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어디서 이제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근데 뭐 이건 예전서부터 리딩방이 뭐 이렇게 이런 불법이 있었던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수요일 날 그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네. 브리핑이 갔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 리딩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된 겁니까? 파악해보니까 그러니까 우정수 본부장이 얘기를 한 게 올해 5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수사 중인 불법 리딩방 사건이 1,000건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물어보니까 그 경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있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또 있고 검찰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걸 다 합산해 보면은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많겠죠. 예. 그런데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중인 그 사건만 지금 한 1,000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네. 물으니까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나 이런 수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뭐 일반 사회 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하는 일당 있고 뭐 부산에서 하는 일당 있고 뭐 전국적인 조직도 네. 있지만 그렇죠. 뭐 각각의 그냥 그런 범죄잖아요. 근데 우 본부장이 얘기한 게 각각이 있지만 이걸 합산해서 보니까 요게 특정 일부 조직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해서 전국적인 지금 그 경찰 그 조직이 함께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합산을 해서 그쪽 특정한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 타겟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민원 같은 것도 보면 한 2018년에는 금감원에 이제 접수가 된 게 한 900건 정도가 됐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는 3,000건 정도가 그,으로 늘어나가지고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리딩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저도 뭐 듣고 놀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속속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이게 또 심각한 뭐 가벼운 일이 아니다. 카톡방 이런 정보방 리딩방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뭐 정보를 얻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또 사람들의 심리가 투자자의 심리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또 이런 정보를 내가 잘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거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심리들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법 리딩방 예, 운영자들이. 예, 그 뭐 포모라고 해서 나만 이렇게 좀 돈을 이제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소유를 그런 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저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테마주 중에 이제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초전도체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죠. 뭐 몇몇 이제 종목들을 보면 상한가를 뭐 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진위 논란이 있고 뭐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아직 뭐 결론이 안 났는데도 그렇죠. 그저께 이제 상한가를 가니까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뉴스도 치고 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혹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도 한번 그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에서 또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나오면서 갑자기 또 이제 그 하한가로 또 떨어지는 등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리딩방에 따라서 믿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비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리딩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불법 리딩방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정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금감원에서도 이것을 뭔가 좀 정리하고 뿌리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 쪽에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근절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게 크게 보면 두 갈래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관련된 포착, 조사, 처벌이라는 이제 감독 측면에서의 이제 대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의 대책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게 그 발표가 됐는데 우선은 이제 그 감독 관련돼 가지고는 그 암행 점검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어디 금감원 소속, 금융위 소속, 뭐 어디 경찰 소속을 밝히지 않고 암행 점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협약식을 통해서 이번 주 올해 이제 연말까지 그 리딩방 관련돼서 이제 합동 그 경찰하고 금감원 합동 수사가 또 이루어지게 됐고요. 저 금감원에는 그 불법 리딩방을 전담 조사하는 특별 단속반도 실시를 신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6월 27일에 국회 정무위 그 법안 소위에서 그 통과가 된 게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그 제재 법안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이 내용에 어떤 뭐 100% 이익 보장이나 그런 허위 광고를 좀 못하게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유사 투자 자문업의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온라인 양방향으로 해서 유료로 해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뭐 오픈 채팅방에서 그렇게 아니면 1대1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면 그 유사 투자 자문업 못 하고요. 투자 자문업으로 그 신고를 해서 등록을 그 해야 요런 이제 그 온라인 그 1대1 그 유료 상담이 가능하게 이제 그런 제재가 이제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내년에 이제 아마 그게 처리가 될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처리가 되면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래 가지고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김소영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뭐 그 2차 전지주나 초전도체주 같은 그 테마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철저하게 이 그 기업이 제대로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공시를 하고 공시 위반하면 그 처벌을 하고 그런 조치도 같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요. 하반기 구체적인 게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또 제도적인 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은길 기자와 함께 불법 카톡방에 관련된 지금 현 시점 상황과 또 정부나 금감원에서의 근절 의지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근데 리딩방이나 이런 카톡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
대부분 좀 믿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신문이나 이렇게 좋은 공증된 이런 언론을 통해서 함께 정보를 얻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영길 기자님 좋은 또 이야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